자, 우리 또 사장님들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짱뚱호회 올해도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영암군 3호의 대호식당. 자, 자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 얼린 거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생물, 살아있는 생물 해가지고 다셔서 주십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이쁜 고기는 아닌데 맛은 진짜 일품입니다. 야, 짱뚱해. 자,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모양은 이게 썩 그렇게 막 이뻐 보이거나 아름다운 모양은 아닌데 이게 진짜 맛이나 영양소는 진짜 최고예요. 이 짱뚱어. 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된장 그리고 이 그 마늘 이런 것만 해가지고 있어도 죽이거든요. 일단 소주를 한 잔. 네. 전에 기존 영상에는 이게 소주를 마시는 게 이제 없어가지고 아니 2년 전인가? 그때 찍었을 때는 소주 마시는 영상이 없었는데 오늘은 차도 놓고 왔고. 자. 전라도 오시면 입세 전병 소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주. 네. 사사. 된장. 아이고. 으히. 마늘. 어우. 껍질인 쪽은 살짝 단단하면서 씹는 맛이 좋고 살은 굉장히 또 야들야들합니다. 와, 진짜 별미예요. 와, 이거는 목포나 여기 서해 남부권 오시면 꼭 한번 좀 드셔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메뉴 중 하나예요. 아우, 바로 한 잔 더. 서서. 아우. 좋아, 좋아. 무슨 뭐 비린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되게 맛있습니다. 예. 야, 요거. 깻잎에. 깻잎을 싸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이, 사장. 아우, 좋다. 열무김치. 이게 여름에 그 맛있는 열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 아삭한 열무김치가 열무김치 해가지고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좀 궁합 좋습니다. 아. 받아.
김치. 이 아삭함은 절대적으로 국내산에서만 나오는 아삭함. 아우, 어우, 또 탕도 나왔네요. 아, 야, 이거 탕. 아우, 이거 탕이 또 진짜지, 이거. 아우. 와. 와. 그 회는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실 수 있는데, 장담하고 이 짱뚱어 탕은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우, 야. 구수하고 칼칼하고. 아우, 네, 쏴서. 와. 미쳤다, 진짜. 아우. 지금 살짝 조금 사실 좀 일러 좀 이른 시즌이에요. 한 8월부터 한 10월까지가 완전 제철이고, 그때 좀 동면을 위해서 영양소를 좀 비축을 해요. 그래서 영양소도 굉장히 더 많고, 제철에 먹으면 맛도 진짜 엄청 좋고. 네. 조금 더 이따가 제철에, 완벽한 제철에 찍을까 하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이것도 요청을 또 많이 하셔갖고 조금 좀 이르게 찍게 됐습니다. 아유, 서서. 제가 전에 날로 먹어서 좀 다들 기겁하시더니 7개. 이거는 죽은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된장이야. 아, 뜨거. 소주 한 병 그냥 아주 금방 술 사겠네. 아유. 자, 좀 채소랑 같이 해서. 봐봐. 아우야.
소주 한 병으로 끝날 맛이 아니에요, 진짜. 아. 아이, 사사. 대가리 쪽은 오로가삭한 식감이 또 살아있고 살은 야들야들하고 아 껍질은 또 씹는 맛이 좋고 이거 진짜 이쪽 내려오시면 꼭 한번 좀 별미로 한번 좀 즐겨 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자 잘 익은 김치에다가 또 하나 가자. 응? 열무김치 해가지고 사사.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열무김치가 이거 조금만 더 익으면 더 맛있겠네요. 아, 이것도 익은 열무랑 잘 맞거든요. 근데 이건 살짝 좀 덜 익었어요. 아삭한 식감 살아있는데 그냥 유일하게 아쉬운 걸 꼽으라면 요거 딱 하나. 서서. 대가리 간. 자, 아이. 서서. 아,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이 짬뽕에다가 회, 탕에다가 소주 두 병 맛있게 한번 잘 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포, 영암 이쪽 그 무안 이쪽으로 좀 전라남도 서해 남부 이쪽으로 놀러 오시면 짬뽕어, 탕부터 회 좀 찾아보시면 좀 파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제철 시작하니까 오시면 한번. 좀 드셔보시고 가시는 거, 별미로 한번 즐기고 가시는 거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아우, 잘 먹었습니다.